작가 서른둥이님 실화 시리즈 우리 춘천이모 청산과부 미이라. 이 얘기는 19금이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최대한 순화시켜서 써볼게. 지난 도굴편에 출연하신 현 인사동 골동품점 사장님이시자 전직 전문 도굴꾼이셨던 분의 30대 때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 70년대였겠네. 하루는 서울 종로에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아저씨네 가게에서 밥도 얻어먹고 또 거기서 싸고 예쁜 게 있으면 좀 업어오려고 갔어. 반갑다며 반겨주시는 아저씨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얘기하다가 예전 도굴 현행범 시절 이야기가 나왔거든. 아저씨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웃으시면서 윗옷에 가려져 있던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시는 거야. 나도 처음 본 물건이었는데 엄청 예쁘더라고. 그건 여자의 은가락지였어. 그것도 요즘 물건은 아니고 딱 보니 꽤 세월이 느껴지는 정말 장인이 제대로 정성껏 만든 물건이었어. 그 두툼한 은가락지는 표면에 정교하게 조각과 함께 칠보로 무늬가 입혀진 정말 귀해 보이는 반지였어. 그 반지에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 다른 수제 목걸이였지. 아저씨가 그때부터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 예전에 아저씨가 등산객인 척하며 산에 들어갔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니 한 무리의 무덤들과 마주치게 되었대. 그 산이 꽤 유서 깊은 가문의 문중 선산이었는데 아마 그중 한 집안의 무덤들로 보이더래. 그런데 그 산에 흩어져 있던 다른 집안의 무덤들과는 다르게 그 집안의 가족 무덤들은 아무리 봐도 그 산에 있던 다른 무덤들과는 다르게 관리가 덜 되어 있었대.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는 거긴 인적이 그만큼 드물다는 이야기니까 아저씨로는 나쁠 게 없었던 거야. 그래도 문중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곳이라 살펴보니 자기 같은 업자들의 손은 타지 않은 무덤들이었대. 그 중에서도 유독 동떨어져 묻힌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비록 그땐 이미 오래돼서 비석조차 희미했지만 묻힐 당시엔 상당한 규모로 호화롭게 묻혔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 무덤을 도굴하기로 마음먹은 아저씨는 숲에 숨어서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어. 이후 야심해진 후 아저씨는 숲을 빠져나와 작업을 서둘렀어. 낮에 바두고 미리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대로 바로 파들어가기 시작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 관에 도달했다고 해. 이미 부식이 될 대로 된 관은 쉽게 부서져 뚫리게 되었고 아저씨는 그날의 수확을 위해 입에 손전등을 물고 들어갔지. 그러나 불빛에 비친 관 속의 모습에 기겁을 하고는 자기가 도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대. 아저씨 눈에 보인 관 속의 광경은 그로테스크 그 자체였어. 아저씨도 도굴 중에 유골이 남아있던 건 여러 번 봤지만 그 무덤은 그 수준이 아니었대. 유해가 있었던 거야. 아저씨는 심히 혼란스러웠지. 자기가 착각을 하고는 묻은 지 얼마 안 된 무덤을 잘못 판 건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는 호기심에 다시 한번 무덤 속을 찬찬히 살피게 되었는데 그 무덤의 주인은 하얀 수의를 입은 어떤 양반집 여인이었는데 놀랍게도 미이라화 되어 있었대. 자기도 떠도는 소문으로 간혹 썩지 않고 그렇게 미라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였지. 그리고 무덤 속엔 그 여인이 사용했던 건지 아니면 새 걸 넣어주었는지 꽤 부장품도 많이 보이더래. 특히 여인의 말라버린 손가락엔 아주 아름다운 고급 칠보 은가락지도 보였는데 그걸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 아저씨는 그 순간 많은 갈등을 한 거야. 비록 팔자가 박복하여 남의 무덤에 손대고 사는 처지였지만 천성이 아주 모질고 악독하지 못했던 아저씨는 차마 미이라긴 했지만 주인이 뻔히 보이는 그 무덤 속의 진귀한 보물들을 고민 끝에 결국 손대지 못하고
다시 표안나게 잘 묻어준 뒤에 무덤에 죄송하다고 깊이 사죄드리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간 거였어. 그리고 그날 밤에 일은 시작되었어. 집에서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시 후 꿈인지 실제인지 모를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아저씨 앞에 나타났대. 벙쪄서는 쳐다보고 있던 아저씨 눈앞에서 화사하게 웃던 여인은 아저씨께 다소곳이 큰절을 올리더니 일어나서 다짜고짜 자신의 옷걸음을 풀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과감한 동작과는 달리 부끄러운지 얼굴에 빨갛게 홍조까지 띄면서도 요즘 여자들이랑은 달리 화장도 크게 안 한 선천적인 굉장한 미인이 자기 좀 봐달라는 듯 눈앞에선 눈부신 나신을 보여주는데 아주 그냥 미치겠더래. 하긴 나는 그 장면 묘사만으로도 충분히 미칠 뻔했는데 아저씨는 직접 보셨으니 오죽하셨겠어. 그렇게 아저씨에게 다가오더니 아저씨를 이불에 밀어드리곤 옷을 벗기기 시작했대. 아, 조선시대 여자 맞아. 여튼 그렇게 아담과 이브가 되어 서로의 살이 닿는데 그 매끈한 젊은 여인의 피부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오야. 이때쯤엔 아저씨도 이성을 잃고는 폭발하여 폭주 기관차가 되었지. 엎어치고 매치고 뒤집고. 그날 밤 아저씨는 새는 걸 포기해야 할 만큼 사망과 부활을 마음껏 맛보았다고 해. 그러면서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생각했는데 그 여인이 끼고 있던 낯익은 은가락지가 보이더란 거야. 바로 전날 무덤 속에서 본 미이라 여인이 끼고 있던 그 반지였지. 그 미이라 유부녀가 생전의 모습으로 몇백 년 어린 아저씨를 찾아온 거야. 누나 나 죽어. 아저씨는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원래 깊은 잠을 못 잤는데 그날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푹 잤다더라고. 그리고는 느지막이 일어났는데 밤에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래. 그런데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자신이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었던 거였지. 아저씨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팬티를 빨면서 어제의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귀접이란 거구나 하고. 그녀가 자기의 영면을 방해한 도굴범에게 복수하려고 찾아온 건가 생각하다가 곧 그 생각을 지웠어. 복수라기엔 너무 달콤하잖아.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더래. 그리고는 다시 밤이 되었어. 오늘 밤에도 찾아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일찍 목욕제기까지 하시고는 그녀를 기다리다가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아 아쉬워하며 깜빡 선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소리가 들리더래. 들어보니 젊은 여자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지. 서방님, 서방님. 눈을 떠보니 어제 그 여인이 또 다 벗은 모습으로 눈앞에 서선 자신을 내려다보고 웃으며 부르고 있었어. 그리고는 그날 밤은 전날 밤에 있었던 최소한의 어색함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마음껏 구름 위에서 논일었다고 해. 밤새 말이야. 그렇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푹 자고는 깨어보니 자기 옆에 누워있던 여인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아저씨는 또 화장실에 가서 손빨래를 했어야 했대. 그렇게 꿈같은 날들이 흘러갔어. 매일 그렇게 과격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데미지도 있었대. 속옷은 너무 빨아서 너덜너덜 구멍이 났고 시도 때도 없이 병든 닭처럼 졸고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만큼 다크서클은 짙어지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쌍코피가 터졌으며 하늘은 노랗고 눈은 초점이 맹한 상태. 그래도 너무 행복하더래.
그녀가 산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몇백 년 전에 돌아가셔서 심하게 연상이신 누님을 사랑하게 된 거였어. 하지만 모든 만남은 필연적인 이별을 전제로 하는 것. 그렇게 애틋한 한국판 사랑과 영혼도 대단원에 막을 내릴 때가 찾아오고 만 거야. 그렇게 꿈같은 날이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고 해. 사실 그들은 그때까지도 별 대화가 없었다고 해. 그날도 한바탕 한 후 나른한 몸으로 누웠는데 그날은 그 누님이 옷을 고쳐 입으시고는 아저씨를 깨웠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자 아저씨도 일어나 앉으셨지. 그 여인은 다소곳이 앉아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야. 그분은 아마 인조 임금 때 사람인 것 같았어.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단서가 있더라고. 임금이 쫓겨나고 새 임금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시집을 갔다는 말. 쫓겨난 임금은 연산 광해 딱 둘 뿐인데 연대가 맞는 건 광해뿐이더라고. 그분은 몰락한 양반가에 가난한 집 여식으로 태어났었다고 해.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행복하게 살았지. 그러다 나이가 차서 조금 빨리 시집을 가게 되었대. 가난한 집이라 입이라도 하나 줄일 목적이었는데 시집이라도 잘 보내려고 그때만 해도 가문의 격은 다소 떨어지지만 만석군 집안이었던 그 선산이 있던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지. 그때만 해도 집안에서 맺어주면 얼굴도 모르고 중매로 결혼하던 시절이었잖아. 들리는 소문에 그 집에 하나뿐인 몸이 많이 약하고 아픈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신랑이었다고 해. 그렇게 혼례를 올리게 된 날 처음으로 신랑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신랑을 보고는 엄청나게 절망을 했다는 거야. 아픈 건 알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부축 없이 혼례식도 못할 만큼 병색이 완연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첫날 밤이 되었는데 신랑도 들은 건 있어서 새색시에 옷을 벗기고 나름대로 용을 써봤지만 합궁은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리고는 지쳐서 혼자 골아 떨어져 버렸지. 그 여인은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는 박복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곤 밤을 새웠다고 해. 그리고는 새날이 밝자 이렇게 한탄만 하다 보낼 순 없다고 생각하고는 심기일전하여 힘을 내기로 한 거였어. 다음날 본 시어머니가 넌지시 묻더래. 둘이 초연은 치렀는지 말이야. 예전 여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겠어. 부끄러웠던 새댁은 앞으로 지낼 날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에 그래도 남편이라고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만족해했지. 그리고는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됐어. 시집살이에 더해서 아픈 남편의 병수발까지 완전히 전적으로 떠안았는데 그래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정성으로 남편 병수발을 들었다고 해. 그래도 시집살이는 고되기만 했지. 전형적인 우리나라 못된 시어머니의 표본 같았던 시모는 쌓인 스트레스를 다 며느리에게 푸는 건지 매일 쥐잡듯 잡았고 새댁은 몰래 숨어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해. 듣는데 내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 그 중에서도 남편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썼는데 차도가 전혀 없었던 거야. 그러자 자기 아들 병까지도 며느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낫지 않는 거라고 타박을 한 거야. 그렇게 2년이 흘렀어. 그때까지 남편도 몇 번 시도를 했고 새댁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거야. 시집 온 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강제로 순결한 처녀였던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왜 자꾸 애가 안 서냐며 네가 잘못되어 그런 거라고 학대를 해댄 거야. 딱 보면 모르나? 지 아들이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 참.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것 아냐. 그러다 시집을 간 지 3년이 되어가던 날 허무하게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
결국 한 번도 못 해본 차 말이야.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나마 방패가 되던 남편이 죽자 시모의 학대는 말할 수 없이 더해졌다고 해. 안 봐도 그런 여자 뻔하잖아.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이미 아들도 죽고 후사도 없었던 여인은 그 집에서는 그냥 며느리라는 이름을 가진 남이었대. 화풀이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모진 구박을 받으며 몇 개월이 지난 거야.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 잠들어 있던 방에 누군가 침입해 들어왔고 자다가 너무 갑갑해서 눈을 떴는데 새댁 눈앞엔 그 집 머슴 하나가 자신에게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해.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게 흐른 후 다시 깨어나 보니 자기 눈앞에 자신이 처마에 목을 맨 모습으로 매달려 있더라는 거야. 처음엔 무슨 일인지 자기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안 거야. 그리곤 몰래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서는 시어머니를 본 거야. 그제야 자신의 죽음이 시모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죽음은 날이 밝아 일하는 노비들에게 발견되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었다고 해. 이미 쓰일 용도가 하나도 없었던 며느리는 사악한 시모에 의해 마지막 죽음으로 가문을 위해 쓰이게 된 거였지. 바로 열녀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그 시절엔 여자가 남편을 따라 죽게 되면 천하의 열녀라고 해서 나라에서 열녀문도 세워주고 열녀가 난 집안이라고 가문엔 정말 큰 영광이었던 거야. 그 시모는 머슴에게 살인을 교사해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죽이고선 처마에 매달아 자살로 위장한 거야. 남편을 먼저 보낸 여자가 슬픔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따라 저승길로 떠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해서 말이야. 그 계획은 성공하고 나라에서는 크게 가문을 치하하고 열녀문도 세워줬어. 그녀는 그걸 다 보고 있었지. 그리고는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다고 해. 온갖 슬픈 척 가증을 떨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녀의 관 속에는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온갖 폐물들이 넣어졌고 선산에 매장이 된 거였어. 참 기구하지. 나 저 얘기 듣고 휴지 한 박스 썼잖아. 그렇게 결혼 생활을 3년이나 하고도 이름만 부인인 처녀 귀신이 된 거였지. 굳이 남편이 죽고 바로 죽이지 않았던 건 혹시나 손주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살려두고 관찰했던 건데 몇 달이 지나도 전혀 배가 불러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죽인 거였어. 그래도 하늘은 무서웠던지 시모는 며느리의 한을 풀어준다며 진홍굿도 크게 하고 천도제도 지냈지만 이미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여인은 갈 길을 가지 않고 그 무덤 속에 숨어서는 때를 기다렸어. 그리고는 원래 자손이 귀한 그 집에 남은 남자들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었다고 해. 그 집 씨라면 복중 태아까지도 손을 댔지. 그리고는 못된 시모는 끝까지 안 건드리고 놔뒀대. 가문이 망해가는 걸 보라고 말이야. 복수를 한 여인은 잡혀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무덤에 숨어 살았다고 했지. 그리곤 죽은 혼이 떠나지 않은 시신은 썩지도 않고 미이라가 된 거였어. 자신의 얘기를 다 한 여인은 서방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는 저승에서도 잊지 않을 거라며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아저씨께 큰 절을 하더래. 이미 여자를 사랑하게 된 아저씨는 가지 말라고 그냥 나랑 지금처럼 지내자고 했는데 여인은 고개를 흔들면서 아쉬워했대.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자기가 있으면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귀신과 함께하는 아저씨는 많이 아프게 될 거라며 이젠 아무 원도 한도 없으니 훌훌 털고 벌받으러 갈 수 있다고 하셨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나면 미이라가 된 자기 시신은 급격히 먼지가 되어 사라질 거라며
아저씨 보고 1년 후에 다시 자기 무덤을 파서 폐물들을 챙겨 팔아 쓰시라고 말했어. 그곳은 이제 자기에겐 아무 의미도 없는 곳이고 거기 있는 폐물들은 값비싼 것들이지만 자기에겐 의미가 없는 거라며 서방님이 필요하신 데 쓰시라고 하고는 반지를 보여주며 다만 이 반지는 시집가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어머니께서 미안함에 모든 돈이 되는 걸 팔아 주셨던 소중한 반지니까 그것만은 팔지 말고 간직해 주시다가 간혹 보시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더래. 그리곤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지. 그 뒤로 아저씨는 이제나 저제나 다시 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완전히 저승에 가셨는지 그 뒤론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고 해. 그렇게 1년 후 아저씨는 다시 그 무덤을 도굴하셨대. 근데 기분이 불안한 게 아니라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설레이더라는 거지. 무덤 속은 그 여인의 예언대로 옷까지 부스러기만 남고는 텅 비어 있었다고 해.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값진 폐물들이 있었는데 아저씨는 손가락 위치에서 그 칠보 은가락지를 가장 먼저 소중히 꺼내어 갈무리했고 거기서 나온 각종 폐물들을 처분한 돈은 아저씨 도굴 인생 베스트 3에 드는 대박이었대. 그 얘기를 하며 아저씨는 그리움 가득한 아련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이 다음 저승 갈 때 가지고 가서 만나면 다시 끼워줄 거라 하시더라고. 그날 그 얘기를 듣는데 아저씨가 꽤 멋져 보이더라. 무덤만 잘 파는 도둑으로만 생각했었거든. 이 다음에 죽을 때 그 여인이 마중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먼저 가신 아주머니랑 만나서 싸움 나면 어쩔 거냐고 했다가 딱밤 한 대 맞았지. 여튼 두 분이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